그건 연인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추가하자고. 그럴 때또 이쁘네. 그래도 물건은 또 괜찮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인 지적질이 싫은 거야. 또 예뻐? 이건 너무 좋죠. 그렇지. 이렇게도 예쁘네. 그러면 그 예쁘다는 말이 사람 마음을 흔들려면 진짜 네가 그걸 예쁘게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늙은 내 아내한테 예쁘다라고 말하는 건 젊을 때 예쁜 거랑 다른 예쁨이지. 그걸 내가 표현한다라는 걸내 아내가 알아야 내가 예쁘다고 표현하는 걸 기분 좋아하지. 안 그러면 그냥 헛소리로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얘가 너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야. 맞아요. 그렇긴 해. 그러니까 불안하지. 좋네. 보기 좋아. 뭐 얘도 뭐 얘는 내가 들어봐서 아는데 뭐 너랑 뭐 얼마나 뭐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그래서 나는 나는 반가워 이래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얘도 뭔가 배우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해서 얘는 뭐 걱정 안 해. 너는 내가 못 들어봐서 걱정이 좀 됐지. 아, 고민 같은 거요? 아니 고민이라기보다 뭐 연애를 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네. 너는 들은 게 없으니까. 저는 나를 좀안 믿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서로 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믿을까? 어떤 말이든, 그치?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다양한 오해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뭐 연애하는 과정에 말할 것도 없지만 결혼한 이후에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다른 데서 듣는 얘기는 안 믿을 수 있도록 내 말이 절대 신뢰로 다가갈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평소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행동들, 그런 감정, 그런 뭐 관계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좀더 편해져. 편해진다는 게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그 연애 초기에는 상대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안 써도 되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서로 많이 아니까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원하는 때만. 왜 사람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 그치? 그럴 때 서로 이제 아, 이 사람 앞에서만 나도 편안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원초적인 모습도 이 사람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럼 진짜 편안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런 관계가 좀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서로 끝까지 인간 대 인간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로 계속 만들어 갈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한 15년? 결혼 15년 정도 지나니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좋은 것만 같이 하면 안 돼. 힘든 걸 같이 해봐야. 그치? 예전에 옛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아? 즉, 힘든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그렇게 되거든. 연애할 때 항상 좋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 근데 뭐 이번에 저기도 그렇지만은 대원이도 지금 아버지 이렇게 상도 치러보고 지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런 것들을 같이 겪어보는 과정에서 진짜 그 모습이 보여. 진짜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보이는 거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냈을 때더 많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믿음도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힘든 모습들도 같이 나누고. 그게 진짜 관계야. 그치?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거짓된 모습, 이런 척, 저런 척, 그것만 보여줘갖고는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없지, 그건. 2008년에 내가 가르치던 애야. 엄청 오래됐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좀, 가정 환경도 좀 어렵고 힘들게 이제 살고 있는 애라 내가 좀 많이 예뻐했지. 이 녀석이 몇 년 전에, 3년? 3년 됐나? 4년 됐나? 결혼하면서 찾아와가지고 뭐 주례받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번째 주례인가를 받던 애야. 그 이제 그 녀석이 그때 이제 이직하고 공항공사 있다가 진에어 있다가 항공사에서 지금 거의 이제 항공 쪽에서 거의 10년 이제 일을 했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똑같은 거야.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떡할까. 이제 앞에 보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인데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거든. 그렇다고 뭘 이직을 하자니 답답하고 길도 안 보이고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직 얘기도 하고 준비도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다 잘 알아듣더라고. 개인의 삶에도 계속 발전이 있어야 한다. 직업을 바꾸는 이유도 같듯이 지금 이제 아이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하는 거 뭐 이런 게 계속 한다고 산이거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라 이거지. 중요한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이직도 그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잖아. 회사에서 나가래. 그리고 뭐 대놓고 나가라는 티가 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비참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안 나가는 상황. 그건 회사에서 나를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내가 계속 대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있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 많아야 해. 내가 도와줘야 그 사람도 나를 도와줘.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진 않는다. 그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주변 사람들, 친구든 후배든 좋다 이거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쟤 잘 못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도와주란 말이지 그렇게. 내 시간 쓰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근데 그냥 먹튀했다 그럼 버리면 되고. 내가 도와줬는데 이 사람도 고마워하고 날 뭔가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연애지.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서로 도와주는 거야. 지금 너희 둘이 만난 건 그렇게 그래서 만나는 거야. 서로 장점이 보이는 거거든.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얘가 못해. 도와주면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그렇다 보면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몰라.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누구한테만 더 사랑을 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겉으로 보는 게 다는 아니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게 또 많아. 그래서 그 정도 신뢰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퍼줄 수 있지.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거고 무조건 날 믿어주는 거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야.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관, 그걸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관련된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네가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한다. 여기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한번 써가지고 있는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대신 이제 기계적인 능력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걸 주안점을 둬서 쓰고 전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면 되지. 또 이거 말고 요거 이것도 해봐.
이것도 같이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앞에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해서 해도 돼. 자동차는 안 해봤으나 직접 뭐 네가 운전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두 군데 화요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할 수 있어? 한다 그러면 난 박수 친다.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인데, 할 줄 알아야 하는 일인데, 넌 이거 못 할 거거든 이거. 이 끌려? 송파? 이거 왜 날 보여준 거야? 아니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궁금한 이유는 네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해. 지원해봐. 네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반긴다니까 진짜. 네가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건데 이걸 하는 직무를 네가 하고 싶다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자동차니까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네 단점을 극복하면서 충분히 너의 나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이야. 근데 이제 전기에 가깝기는 한데 완전히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것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좀 알아야 되긴 하지 이것도. 근데 이쪽에 있으면 이쪽 부분이 지금 다미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지금 이쪽 부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렇긴 한데 얘는 완전 제어 쪽이고 제어 설계하는 팀하고 같이 지금 팀으로 일을 하거든. 근데 이것도 네가 전공한 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면 좀 약간은 하드웨어 쪽으로 가까이 가는 쪽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 둘 중에 하나라면 이거지, 제어 설계. 그쵸? 근데 PLC 프로그램 개발이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나 위에 있는 제조공정 설비 전장 설계 이거나 하드웨어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야, 이 업무 자체는. 그래서 하드웨어를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 이건. 관련된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직접 만져보지는 못해도 관련된 공부는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를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이직이 좀 어렵다? 뭐 당연히.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한쪽 한번 위성으로 들어가면 계속 이 분야에 있어야 될 거야. 항공하고 비슷해서. 근데 뭐 어려워서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었던 건데 너 이거 지금이라도 안 해보면 나중에 그거 계속 또 언젠간 하게 돼. 위성이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항공하고 애들하고 똑같은 게 항공에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나중에라도 하려고 쌩 쇼를 해가지고. 아, 진짜. 서로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대기업 때려치고 유학 간 애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해봐. 지원은 해봐. 해보고 네 스스로 아 위성은 아닌가 봐요 접을 때까지는 해봐. 알겠습니다. 공조 냉동이 전기 전자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 있지. 네. 아주 적긴 하지만 적으면 그냥 줘봐. 잘 생각해. 아까 그 위성에서 대전하고 청주야. 공유를 어떻게 한 거야? 그 소연이 따라서 또 그 대전으로 가야지 뭐. 아 근데 진짜 그 소리를 하더라. 네. 언제 발광하는지 모르겠어. 문터스? 어? 여기 이전에 이전에 저기 문터스 난 안 보고도 가라 그래. 진짜요? 여기 저 규성이 합격했다가 맞아. 안 간대야. 왜 안 갔을까요? 야, 지메스 가는 게 가야지. 아. 문터스냐, 지메스냐, 그런 거 고민 엄청 하다가 지메스 간 거야.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근데 문터스 여기도 분위기 좋아. 그, 나 실제로 면접 보는 그 회사까지도 가봤고. 그럼 무조건 너. 무조건 너. 오. 안 봐도 되냐, 너. 잘 찍었네. 잘 찍었어. 너무 올라왔어. 타이밍 기가 막히고. 또 얘 여기는 출장 많이 다녀야 되거든. 들어가자마자 차를 한 대 뽑아줘. 여기 SUV 지급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차 끌고 댕겨야 돼. 전국을 댕겨야 돼. 그만큼 굴리. 대전 갈 수 있잖아. 네가 여기 합격할 정도. 여기는 일단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시켜본 경험이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이런 건 내가 빠삭하니까. 네가 이전에 했던 거랑도 뭐 연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필할 수 있어. 너하고도 잘 맞을 거야, 분위기도. 회사 분위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 볼 때 괜찮아.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뽑아, 사람. 면접이 아주 진단 뺄 거야.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고.